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입법부에서 선택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잔양고무죄 같은 경우나 7조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는 반대하고 잔양고무죄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폐지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또 국민 보통 시민들의 그 법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7조 폐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형법 흡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요? 저는 저 개인 소신은 사형을 폐지하고 그 가석방 없는 그 무기징역을 택하는 것이 그 우리 현재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후보의 견해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 개별적 차별조치법이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차례차례 확장하는 방식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의 여러 가지 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계단계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될 때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네, 단계적 확장을 해야 된다. 단계적, 네. 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는 아직 깊이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 현재 지금 과세가 되고 있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미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역이나 이런 그 점검하는 형태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는 지금 현재 상태의 종교인 과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비종교인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